이게 바로 이강인이군요. PSG의 수많은 쟁쟁한 선수들이 있지만 굉장한 존재감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슈팅 감각과 동물 같은 드리블 본능은 프랑스 리그를 통틀어도 정말 얼마 없어요. 어째서 음바페나 네이마르 같은 거물 선수들이 그를 아꼈는지 알겠군요. 점점 더 많은 프랑스 언론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민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에 주목받은 외국인은 정말 이강인 선수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독보적이고도 이례적인 이강인 선수를 향한 프랑스 전역의 관심,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형 매체 프랑스 리그원이 이강인 선수의 존재감을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원 공식 채널은 한국 시간 7일, 이강인의 유니폼이 시즌 초반 불티나게 팔렸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이다. 며 벌써부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강인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명성을 떨치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스페인어를 전혀 모를 때 스페인으로 2주의 발렌시아 아카데미로 합류했다. 며 범상치 않았던 이강인 선수의 유년 시절을 소개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적 후 이강인의 모든 도전들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유효타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모든 플레이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PSG 첫 시즌 몇 주 동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고 이번 시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귀중한 선수임을 입증하고 있다. 교체로도 벌써 이만큼의 존재감을 뽐내는 이강인이다. 과연 그가 주전 선발로 확고히 자리를 다지게 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리그 첫 골 이후 그가 마요르카에서 재능을 폭발시키며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것도 함께 알려져 프랑스 전역으로부터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타리그 활약상들을 듣고 보는 것보단 프랑스 리그에서 직접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것이 더 인상적인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리그 1은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에서 위협적인 슈팅, 패스, 크로스를 선보였다. 특유의 날카로운 드리블, 탈압박 능력으로 시선을 끌었다. 특히 이번 시즌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존재감이 남다르다. 이강인은 브레스트와를 상대로 전반 28분 역습 상황에서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날카로운 패스를 건넸고 킬리안 음바페가 문전으로 쇄도 후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날 경기에서 슈팅 2개가 모두 유효타로 연결되면서 100%의 정확도를 자랑했고 패스 성공률은 90%를 기록했다. 또한 음바페의 득점에 미친 패스를 얹어 존재감을 과시했고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으로부터 평점 7.7점을 받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이강인의 활약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데뷔골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그의 왼발 능력이 대단하다. 라며 이강인 선수의 왼발 데뷔골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원은 그는 패스 48개를 성공해 모두 성공시키면서 100%의 정확도를 자랑했다. 이와 함께 태클 성공률 100%, 드리블은 5개 중 3개를 성공하는 등 수치를 선보였다. 이날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이강인에게 평점 8.2점을 부여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들까지도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7.5점을 부여하면서 안전한 패스만 한 것이 아님에도 100% 성공률을 기록했다. 팀에서 쉽게 빼긴 힘들 것이다. 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매체 나인티미는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선제골 때 선보이면 속임수 터치는 사랑스러웠다. 골은 정말 좋았다. 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르트는 이번 시즌 합류한 이강인은 PSG의 흔적을 남기는 중이다. 엘리케 감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경영진의 영입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고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 탑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장점을 보여줬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 후 PSG로 복귀해 스타라스브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격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중이다. 라고 그의 왼발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어느 위치에서든 뛸 수 있는 선수다. 피지컬도 좋고 완벽하다. 훌륭한 영입이다. 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대를 받은 상황에서 펼쳐진 PSG와 AC밀란전. 특히나 이강인 선수는 AC밀란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기대를 한 몸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2대1로 AC밀란에게 PSG가 밀리고 있는 상황. 해결사 이강인 선수가 후반 60분 교체 출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투입되자마자 현란한 패스와 드리블로 시작부터 상대팀 AC밀란 선수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중 특히나 프랑스 언론 매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장면이 포착돼 프랑스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교체 출전 직후 이강인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자 이강인만 따로 부른 엘리케 감독. 사실 이강인 선수의 파워는 폭발적이었지만 그를 10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도드라지는 그의 활약에 엘리케 감독이 무언가 결심한 듯 그를 다시 불러온 것인데요. 그 직후 후반 90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강인 선수의 기습 슈팅이 눈부셨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는 지루조차 막을 수 없었는데요. 순식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루를 제친 뒤 이강인 선수는 고민할 것 없이 한 박자 빠른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모두의 허를 찌른 좋은 시도였지만 아쉽게도 오른쪽 골대를 강타하며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직후 엘리케 감독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과 후 크게 달라진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에 많은 프랑스 언론 매체들과 축구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이와 관련해 나는 이강인의 포텐셜을 아주 높게 산다. 특히 그가 오늘 기회만 더 있었다면 오늘 골도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게 아쉽다. 라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이어서 감독은 이강인이 오늘 보여준 플레이는 정말 훌륭했다. 그는 그 짧은 사이 AC밀란의 핵심까지 침투해 PSG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었고 또 직접 몰아넣기까지 했다. 내가 그에게 한 말? 별 다른 거 없었다. 그저 기회가 오면 다른 선수에게 넘기지 말고 직접 차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그는 다른 선수에게 패스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말을 입증하듯 축구 통계 사이트들이 평가한 이강인 선수의 점수는 놀라웠습니다. AC 밀란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파 스코어는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7점 2점을 부여하며 높게 평가한 것인데요. 매체는 골대를 강타한 이강인은 이날 26개의 패스를 시도해 25개를 성공했다. 특히나 전진 패스와 탈압박이 인상적이었다. 후반 89분 골대를 강타하긴 했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슈팅이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통계 사이트들은 이강인 선수에게 음바페보다도 높은 평점을 매기며 짧은 시간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남긴 임팩트가 어느 정도로 강렬한지를 설명했습니다. 해외 축구 팬들은 이강인의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이 진짜 미친 수준이다. 절대 막을 수 없는 무지막지한 탱크가 AC 밀란의 선수들을 모조리 몰아붙이는 느낌이었다. 도대체 엘리케는 왜 이강인을 경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 돼서야 출전시킨 것인지 의문이다. 이강인 같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는 엘리케의 능력의 한탄만 나온다. 정말 최악의 감독이다. 이강인은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지로 표정 봤냐? 거의 귀신을 만난 듯했다. 아니 도대체 저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어떻게 골대를 강타한 거냐? 진짜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이강인이 골 넣어서 PSG가 이겼을 텐데. 엘리케 감 진짜 없다. 저런 선수를 좌측 메짤라로 사용하다니 도대체 엘리케는 머리가 있는 거냐? 저런 식으로 쓸 거면 이강인과 좋은 합을 선보였던 무리키라도 데리고 와서 함께 써라. 이강인은 항상 실망시키지를 않는다. 그걸 넘어서 기대 이상을 보여준다. PSG에서 조만간 음바페보다 이강인이 이름을 날릴 일이 머지않은 것 같다. 이러니까 그 음바페를 제치고 이강인이 PSG 유니폼 판매량 1순위를 기록하지. 솔직히 음바페보다 오늘 이강인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출전 시간이 그만큼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음바페보다 이강인이 평점이 높은 건 당연하다. 더 잘했으니 말이다. 엘리케가 뒤늦게 이강인에게 패스하지 말고 직접 꽂아 넣으라고 말한 것 같긴 하다만 너무 늦었다. 진작에 투입하지 뭐했냐. 이강인을 음바페의 유일한 대체자라고 생각하고 좀 아끼는 듯하다. 그런데 잘못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이강인은 더 뛸 수 있고 그의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다. 하필 이강인 같은 선수에게 엘리케라니. 엘리케에겐 너무 과분한 선수다. 이강인이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AC 밀란에게 2대1로 지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강인이 있고 없고가 PSG의 패착 이유이다. 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의 이강인 선수를 향한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인 듯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